위에 그림 나와 있죠? 위에 그림은 유상일 때도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비교과세 한다고 그러죠? 큰 걸로 가요. 그러나 비교 안 하는 거 여섯 개. 국수, 공, 판장, 검증. 7번은 알 필요 없고 지금 기초니까.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로 가요. 나머지는 결정 원칙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원인이 유상일 때. 자, 그다음 99쪽으로 가자고요. 그럼 4번은 무슨 취득 등이 나왔다? 간주 취득.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건축합니다. 건축하죠? 건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개.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자고 한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소요된 비용, 건축비,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할 수도 있다. 그럼 중축 등, 중축 등은 증가한 가액이 있죠? 증축은 높이를 올리거나 옆에를 늘리는 거죠. 중축하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이 있으니까. 그러나 딱 두 개. 신축, 재축.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신축은 맨 땅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거죠. 재축은 건물이 있어 멸실시키고 멸실. 그럼 땅 위에 건물이 없죠? 그래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을 안 써요. 건축비,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요.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이고. 자, 그 다음 개수합니다. 이제 건축을, 건축물을 개수하죠? 개수, 간주취득이네. 개수는 뭐를 과표로 합니까? 증가한 가액, 소요된 비용으로 안 해요. 개수하면 아까 리모델링 증가하죠. 건축물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 다음 종류변경. 종류변경이에요. 종류변경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차량 등을 종류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럭을 구입해. 이해만 안 돼. 트럭. 트럭을 구입해. 여기 운전하잖아. 여기서 바퀴 이렇게 있고. 민자 트럭. 그럼 취득세 내야죠. 맨 처음에. 민자 트럭을 차량 구입했으면 취득세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름 되니까 이제 얼음 장사하려고 민자 트럭에다가 뭐를 올려 이제. 냉동탑을 올려. 얼음 장사하려고. 에? 그럼 2천만 원 주고. 그럼 이게 종류 변경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차량 가치가 증가되죠? 지자체 신고해서 취득세 내야 돼요. 또는 뭐다? 정원수를 20명 탈 거를 30명 탈 걸로 늘리죠? 이런 거를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 다음 지목 변경이 나왔네. 지목 변경도 이거는 둘 다 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개인일 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고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취득. 그래서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죠. 단 지목 변경을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99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나와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해서 두꺼운 글씨 뭐다?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표로 한다. 그러나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첫 번째 줄 신축과 재축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밑줄 긋고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해요.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이거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제외한다는 얘기는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요된 비용, 건축비. 제외. 시험은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맑게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내려왔어요. 이제 이건 별 하나 딱 붙여. 토지의 지목 변경. 별 붙이세요. 원칙은 뭐다? 밑줄 그어요.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밑으로 내려와요. 예외. 밑으로 내려와요. 예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밑줄 그어. 판결문 하나의 장부예요.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이 제일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이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로 한다? 그 비용. 이게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 비용으로 한다. 법인장부로 증명하면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제일 아래. 자, 여기 보자고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전이었을 때는 1억. 대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5억. 그럼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은 얼마일까요? 얼마? 4억. 그럼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 투입됐다 가정합니다. 그럼 개인은 무조건 뭐가 과표다? 증가한 가액. 알아들었어요? 5천만 원 빼지 않아요. 개인은 4억이 과세표준이라고요. 증가한 가액 5천만 원 안 빼요. 자, 근데 법인은 증가액과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과세표준이 5천이고 개인은 과세표준이 4천이에요. 왜 이렇게 4억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요. 땅값이 5배 뛰었죠? 투기 목적으로 봐서 4억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고 법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으로 봐.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기초는 1번, 2번만 할. 1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그냥 증가한 가액 기초. 밑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소요된 비용이 증명됐을 때는 법인은 뭐를 한다?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법인은 집 짓는 땅 공급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쌉니다. 법인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러면은 개인은 신고하잖아요. 4억을 신고하겠죠? 이거는 지목 변경했잖아요. 구입한 게 아니죠?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신고하죠? 그럼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4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시가표준액으로. 지목 변경은 거래가액이 없어. 그럼 4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5억. 이게 시가표준액이야. 정부결정가야. 1억도 뭐다? 시가표준액이에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겠죠. 그럼 법조문 잘 봐요. 어떻게 나오나. 법조문을 잘 봐야 돼요. 지목 변경했잖아요. 지목 변경 후
후야 후. 식값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뭐다 전. 전. 식값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합한 가액 가면 안 돼요. 뺀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 식값 표준액에서 5억이잖아. 지목 변경 전 식값 표준액 1억을 합한 가액이야 뺀 가액이에요? 뺀 가액을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번 밑에 나왔잖아요. 밑에 나와 있죠? 박스. 박스. 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뭐다? 밑줄 그어 뺀 가액. 박스에. 아, 밑에 박스를 봐야죠. 위에 박스를 보는 거예요. 밑에 아래 박스. 뺀 가액. 그럼 1의 가액이 어떤 가액이야? 밑줄 그어 지목 변경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밑줄 그고 괄호 보지 말고. 2번은 어떤 금액이에요?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 그럼 뭐다?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보지도 않는구나.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칠판 설명할 때는 봐야죠. 보고 설명을 더 한 번 듣는 게 유리해요. 보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끝났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102페이지. 자,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2쪽. 자, 옳은 거네. 1번. 1번 취득세 과세비 원칙.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 없이 신고가액. 틀리죠?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에 적게 신고하니까 X. 2번. 답이 2번이네. 토지의 지목 변경. 개인이죠?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나왔네. 지목 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이다 뺀 가액이다. 뺀 가액 4억.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거래 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을 뺀 게 증가한 가액이다. 답이 2번이네. 자, 3번 개인간. 개인간이네. 개인간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죠? 적게 신고하면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실지거래가액 틀렸네. 실지거래가액은 6가지만 쓰는 거예요. 저 미달하니까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온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적게 신고했으니까 개인이니까. 그 다음 4번은 법인이네. 법인은 언제나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뭐다? 사실상 거래가액으로 간다. 뒤바뀌었네.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법인은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 5번은 개수네. 개수는 리모델링 했죠?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다? 증가한 가액이죠. 전체 가액 틀렸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거 증가한 가액. 처음은 잘 안 돼요. 그죠? 천천히 하세요. 또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천천히 해요. 여섯 과목 공부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들은 스카이 대학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그때는 부모 말 듣기가 싫은지. 자, 103페이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됩니다. 아, 지금요.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듣는 분들 열받는다고요. 그래서 모든 제 질문은 끝나서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율로 들어갑니다.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세율. 세율은 어디서 결정할까요? 법에서. 몇 프로 곱하라고? 법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표준이 되는 세율, 하나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하나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102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102페이지가 그 얘기죠.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구분한다. 제1날에.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밑에를 알 수 있죠?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럼 표준세율은 움직일 수 있는 세율이다 아니다. 조정이 가능한 세율, 탄력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조례에 의해서 탄력 범위는 몇 프로다?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 오른쪽 꼭대기 표준세율은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해야 돼. 표준세율입니다.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표준세율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100분의 50. 그리고 왼쪽 제일 아래 봐요. 왼쪽 제일 아래. 자, 여기 보세요.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 이해와 이해가 중복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중복될 때가 있다고요. 중복됐다. 일반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로 세금을 매겨. 근데 일반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면 높은 세율로 매겨요.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낮은 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걷어간다. 102페이지 제일 아래 높은 세율.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법을 만들죠. 대부분. 그리고 빨리 걷으려고 법을 만듭니다. 높은 세율 제일 아래. 시험은 낮은 세율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오른쪽 완벽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 박스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고요. 이거 이 정도는 암기하고 시험장에 오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암기력 테스트 박스.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요. 그래서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곱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라고요. 표준세율.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잘 들어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예요. 옛날에 2010년까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조건 2%라고요. 옛날에 등록세 등기세율은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 정리해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2%죠? 2%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2%라고 안 해요. 2%는 옛날에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책에는 없지만 중과 기준세율.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 신축했잖아. 신축했죠? 보존등기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 0.8. 합쳐서 몇 프로를 낸다 그랬어요? 2.8 이렇게. 아, 신축했을 때 합쳐서 내잖아요. 표준세율 2.8%. 질문해봐요. 멋담시 이것만. 멋담시 하면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하도 엄숙하니까 무서워서 말씀을 못하겠네. 너무 조용하네 학원이. 합쳐서 낸다고요. 아,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 세율이라고요. 표준세율. 자, 그럼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유상일 때와 원인이 상속일 때와 원인이 증여일 때와 원인이 원시일 때와 원인이 공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박스 밑줄 그어요. 유상. 두 번째는 상속에 밑줄 긋고 세 번째는 상속 이외 무상. 무상은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증여. 증여. 그 다음 원시. 네 번째는 원시죠? 원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다?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 총유물에다는 묶어요. 묶어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은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묶으라고요. 공유, 합유, 총유.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넘기지 말고 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상 됐죠 다? 그럼 원인이 몇 개예요? 다섯 개. 원인이 다섯 개죠?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하는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럽니까?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죠?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스가.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 안 써요.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럼 유상. 유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비고의 매매. 교환의 밑줄 그어요. 교환은 유상에 들어가요. 공경매도, 돈 주고 사는 거죠? 유상.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가 오고 가는 거죠? 유상. 자, 그럼 이제 유상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세 가지로 차등 적용합니다. 주택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거래가액에 따라 1%, 2%, 3%를 적용합니다. 단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와요. 암기해야 돼요. 6억 이하를 거래하면 1%, 1이 들어갔잖아요.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2%, 천분비로 2가 들어갔죠. 9억 초과는 3%. 그래서 주택을 돈 주고 살 때는 4%가 없어요. 주택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암기를 못해놓고 세법 점수가 안 나온다. 할 말 없어요. 암기하자. 그럼 요즘 분양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분양가가 4억이다. 그럼 취득세만 몇 프로예요? 분양가에. 4억짜리면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은 뭐다? 농지.
농지야 농지. 농지는 몇 프로로 갈까요? 3%.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과로 네 가지. 정답 논밭이죠?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를 농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우리 11월 12월 이거 암기하고 넘어왔잖아요. 그죠? 또 복습하니까 또 새롭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끝났잖아요. 11월 12월. 그 다음 나머지 왜? 농지를 뺀 나머지는 몇 프로로 가나요? 4%.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4%. 이런 식으로. 아, 네 가지가 아닌 건 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은 이렇게 규정으로 가고 농지도 네 가지죠?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4%예요. 임야를 돈 주고 사도 몇 프로? 4%.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상속. 상속이네. 자, 상속도 물건에 따라 달라지죠?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퍼센트로 암기하세요. 시험은 분수로 나온다. 1,000분의 23이 들어가면 맞는 거고. 왜? 외에는 뭐다? 비싸죠? 농지가 항상 싸. 2.8%. 여기서 농지는 네 가지다. 그럼 농지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원인이 유상일 때나 상속에만 써요. 나머지는 농지와 관계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나 있나요? 상속 이외에 무상 증여죠? 증여는 농지와 관계없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우리 같은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몇 프로예요? 3.5.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3.5잖아요. 증여받았잖아,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살살 꼬셔서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까지 증여공제를 받아? 6억까지는 없어.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몇 프로 최소 모아놔야 돼? 3.5%. 나야 나 3.5. 이거 1,000분의 35. 비영리가 어떤 자예요? 비영리. 학교, 종교 이런 단체를 비영리라 그래요. 세금이 싸. 비영리. 학교, 종교, 할렐루야 이런 거. 자, 그다음 원시. 원시는 과로 신축, 매립, 간척. 원시죠? 그럼 원시는 몇 프로로 간다? 2.8. 이렇게. 자, 그 다음 묶으라고 그래서 밑에는 공유물 분할. 밑에 합유물 총유물 세율이 똑같으니까 묶었어요. 묶어서 몇 프로로 간다? 2.3.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농지는 어디에서만 쓴다? 상속과 유상에서. 나머지는 농지 안 써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앞에 게 뭐야? 앞에 게 옛날 취득세 세율, 뒤에 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이라고 합친 거예요. 합친 거라고요. 자, 숫자별 한번 볼까요? 주택, 집 살 때는 뭐를 해야 돼? 행동을, 발품을 팔아야 돼요. 하나, 둘, 셋.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자. 하나, 둘, 셋.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래서 유상은 숫자별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구체적인 거는 기본서를 자주 봐야 돼요. 아,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아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는 석 달 전에 분양권을 구입했다 그랬죠?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저도 발품을 팔았어요. 일요일 날. 시간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 쭉 가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열려 있어. 그 돈 버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안 쉬어요. 20개가 딱 있는데 거기만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워서 쓱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일한 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뒤에 또 두세 명이 또 들어와. 문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 돈 버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거예요.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오전에 일 딱 정리해놓고 오후에 중개업소에 가서 이제 월요일날 대비해서 딱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고객 명단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죠? 쉴 틈이 없는다. 그래도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아라. 4% 없어요. 찍어라. 셋넷. 그 다음 상속이네. 자, 상속 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라? 38광땡. 38광땡. 2만 붙이면 돼, 앞에. 아, 38광땡. 농지가 싸요. 8광이 어떤 그림이에요? 달. 3광은 어떤 꽃이에요? 벚꽃. 사쿠라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는 고급스럽게. 상속집에 가서 38광땡. 자, 그 다음 증여는 사람을 꼬셔야죠. 증여받았을 때 시아버지를 꼬셔서 며느리가 증여받았잖아. 아싸 만세. 끝난 거야 이제. 전화 매일 하다가 하지도 않아. 아싸 만세. 그래서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나요? 광복절. 8.15 광복절 날 증여받는 거야. 만세. 그럼 2만 붙이면 돼요. 비가 싸다고요. 그 다음 원시취득은 원시인 나무에 올랐다가 팔 부러졌네. 팔. 원시인 팔 부러졌네. 2만 붙이면 돼요. 약이 없어. 2.8.15 치료하는 거야. 원시인 2.8.15 병치료해요. 2.8.2.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공유 합유 총유는 뭐를 기억하면 돼요? 정치인. 정치인 공 032. 032. 아, 정치인 기억하면 된다고요. 032, 032. 신세대들은 몰라요. 뭐가 모르면 외워야 돼요. 032니 카페 2만 붙이면 된다. 이게 취득세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이런 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배기 쪽에 나왔네. 두꺼운 글씨. 배기 쪽 제일 아래 차등 비례세율 나와 있는 거요. 누진세율은 안 쓴다. 자, 그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105페이지 나와 있네. 105페이지 농지. 농지 105페이지 꼭대기 1번 농지의 범위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기역 논, 밭, 과수원, 엔드, 실제. 실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니은은 뭐다?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엔드, 실제. 실제 농사 지어라 이거지. 결국 농지의 범위는 몇 가지다? 네 가지. 그 다음 밑에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는 기억만 알면 돼. 종교, 제사 또는 니은, 핵교 이런 거.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다.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부동산 취득에 뭐를 배운다? 무겁게 매기는 뭐를 배운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을 배우네요. 무겁게 매기는. 이것도 뭐예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중과세율도.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계산한 거라고요. 중과세율도. 자, 밑에 105쪽. 105쪽 봤어요? 자, 졸릴 때가 됐네.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음에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국민정서상 위약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자, 그만 읽어요. 알아들었어요? 넘어가죠. 자, 106페이지 기본과정은 사치성 재산만 별 하나 딱 붙여 이해 위주로 출제가 돼. 나머지는 거의 출제가 안 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무슨 재산을 취득합니까? 취득하면
중과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뭐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종류.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괄호에 몇 개가 나와서 다섯 개. 종류를 알아야 돼요. 다섯 글자니까 다섯 개잖아요. 괄호가. 첫 번째는 별장. 별장을 취득하면 사치성. 두 번째는 골프장.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 네 번째는 고급 선박. 다섯 번째는 뭐다?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 다섯 개입니다. 일명 뭐다? 별골 쓰리고야. 고고고 때리니까 별골이야. 누가 쓰리고를 때려서 오선주가. 좌관 종류가 다섯 개다. 그래서 고급 선박 빼고는 뭐다?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선박은 출제가 안 돼. 부동산이 아니니까. 출제될 때는 항상 부동산 네 개. 일단은 종류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나와 있나요? 다섯 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중과할까요? 출발은 뭐다? 몇 프로를 합한 세율로? 8%. 이렇게 중과하는 거야. 비율을 물어볼 때. 표준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합한 세율로? 8%. 제일 아래 나와 있지 않아요? 박스에 표준 세율에 8%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겠다. 그때 제 박스에 8%를 더하겠다 이거죠. 박스 찾았어요? 자, 밑에 네모 나왔네. 밑에 네모 나와 있죠? 한번 조그만 네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과 기준 세율이란 표준 세율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이거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가감할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예요.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해요. 그럼 잘 봐요. 여기 잠깐 보세요. 별장을 신축합니다. 별장을 신축하네요.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원시니까 이파리. 저기 이파리 찍혀 있잖아요. 아, 별장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잖아요. 원시취득은 세율이 2.8%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몇 프로로 세금 폭탄 매기겠다? 10.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별장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매매해. 매매. 그럼 매매는 유상이죠? 일반주택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외잖아.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농지가 아니잖아요. 4%. 그럼 매매하면 몇 프로? 4%. 공통은 몇 프로 들어간다? 8%. 그럼 몇 프로로 폭탄 매기겠다? 12%. 그 다음 별장을 상속받아. 별장을 상속받죠? 그럼 원인이 상속이잖아. 농지가 아니잖아. 왜? 왜죠?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그럼 공통은 뭐가 들어간다? 8%. 그럼 몇 프로로 중개한다? 10.8. 그럼 뭐를 알아야 뒤에가 나올까요? 표준세율을 알아야 더하기 8%니까 이렇게 중과하겠다는 거요. 근데 시험은 퍼센트는 안 물어봐. 잘 보라. 이 8%를 법조문으로 물어봐요. 여기 봐서 이제 8%를 법조문으로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법조문이 나왔다?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네 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퍼센트는 시험에 안 나와요. 8%를 어떻게 표시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그리고 4배는 분수로 나와. 100분의 400. 이해가 몇 프로라는 뜻이에요? 8%.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2%죠? 2%의 4배니까 2사는 8, 8%라고요. 그 박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옆에 표시했죠. 박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100분의 400이 몇 배다? 4배 이렇게. 그래서 배로 외워요. 시험은. 여기 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합니다. 친구가. 여기 보세요. 친구가 매매로 사치성을 취득해서 돈 주고 앞에 와서 자랑하네. 12% 세금 냈다고. 매매.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 내 배. 알아들었나요? 내 배는 몇 프로다? 8%를 더하는다는 뜻이에요. 이사는 8이니까 8%.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럼 4배는 몇 프로를 더한다? 2, 4는 8이니까 8%. 됐슈? 자,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만 알고 쉬었다 해야 돼. 별장 오른쪽. 별장. 자, 꼭대기 용어 정리만 해요. 기초는 별장.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다. 별장 가면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사치로 변합니다. 별장. 별장의 용어는 알아야 돼요. 꼭대기. 찾았어요? 그 다음 골프장 두 번째. 자, 골프장 옆에 임목이 있어. 이것도 사치에 들어가요. 특징은 첫 번째 밑줄 거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비싼 거.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예요. 회원제의 밑줄 긋고 첫 번째 줄에 회원제라고 찍혀 있잖아요. 1번에 회원제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걸 못 찾아. 잘 찾아요. 자, 그 다음 밑에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은 대표적으로 뭐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고급 오락장 한번 경험 있죠? 경험 있잖아요. 고급 오락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진짜요? 나이트클럽 안 가봤어? 디스코장 안 가봤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가봤죠? 응. 결혼 전에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잖아요. 디스코장 다 그런 게 고급 오락장이 아니라 동네 오락장이 아니고 알아들었나요? 우리 집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처녀 때 영업직에 근무해 갖고 결혼을 해도 결혼하니까 좀 자제. 2주일에 한 번.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가. 애들 눈치 봐. 옛날에는 4시에 들어와. 해장국 먹고. 근데 요즘은 1시까지 들어와. 많이 개선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개선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거기에 중독됐잖아. 못 가게 하면 바로 이혼이에요. 못 산다 그래요. 아, 진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별건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이제 4번 고급 선박 제일 아래. 4번 고급 선박 나와 있죠? 자, 뭐야? 비로 출발해. 비업무용 자가용. 어떤 거? 요트 같은 거. 요트 같은 게 뭐다? 고급 선박. 금액을 따져. 얼마 초과해야 돼? 3억 초과. 일명 숫자가 뭐다? 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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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나요? 한강 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한강 유람선은 영업용이잖아. 그거는 고급 선박이 아니에요. 비업무용 자가용. 자, 그 다음 5번은 그냥 주택이 아니라 뭐다? 고급 주택. 그래도 고급이 붙으면 사치성으로 변해.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칠판 한번 봐요. 결론이 뭐라고요? 별골 쓰리고에 해당되면 여기 봐. 표준세율에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야 한다. 그럼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해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 4배를 합한. 4배는 몇 프로다? 8%. 이사는 8이니까 그러니까 사치성은 뭐만 알면 되는 거야? 4배를 더한다. 뭐에 4배를 더한다? 표준세율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문제 있죠? 1번부터 5번 하나에 20점이에요. 배운 한도 내에서 풀어보셔야 돼. 그럼 1번 배웠네. 오늘 문제 2번 배우고 3번 배우고 4번까지 배웠네요. 4번까지 배웠다고요.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모르더라도 문제라도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수업 시간 5분 전에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